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SH에서 임대주택 공급받아서 지금 살고 있고요. 네, 지금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신혼 부부 그걸로 이제 받아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 주도 임대 사업이나 그런 거 사회 초년생을 위한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LH 공사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SH는 서울 하우징이라는 곳인데요. SH 공사의 대표적인 기존 업무에는 뭐 택지 개발이나 임대주택 공급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SH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해서 주거복지랑 도시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된 사명이 공사의 새로운 사업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까지는 이제 잘 반영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생소한 그 이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홍보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SH를 일하는 거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라서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한글화로 한게 약간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고,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시킬 수 있게 바꿨다고 생각합니다.